어떻게 뽑아내서 어떻게 이제 연결시키느냐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제 경험, 뭐 인간의 근원적인 경험, 뭐 예를 들어서 배고픔 이런 거, 고통 이런 게 이제 사람으로 하여금 그런 정서들이 언어화되고 이제 그림으로 드러나고 노래가 되고. 야, 그렇다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러니까 경험적인 거, 이제 그 연습해 보려는 것. 그래서 그 우리 뭐 서성이라고 그러는 송에 가면 난정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가 왕이지요. 네. 왕이지. 왕이지랑 왕헌지가 있는데, 왕헌지가 아버지한테 물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면 아버지처럼 글씨를 잘 써요? 그러니까 이제 둘이 대화를 나누는 당이고, 그 아래 이렇게 물독이 있었어요. 물독. 저거를 몇 번 비우면 글씨를 잘 쓴다. 뭐 답 아닌 답, 말 아닌 말인데, 사실 이제 오늘날 우리는 이제 먹물 글씨 쓰면 이제 먹물을 아예 팔자 살아서 이제 팔잖아요.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지가 다 이렇게 갈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뭐 한 번 쓸 물을 붓는다고 그랬지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이런 뭐 요거 뭐 요만큼만 뽑고 한두 장 쓸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할 때 그래서 이제 옛날에 연적을 몇 번 구멍을 낸다. 아, 천신. 그래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래 그것도 돌이니까 단단한 단단한 건데 먹이 원래는 덜 단단하고 벼르가 훨씬 단단한 거지 강도로 치면. 근데 그거를 이렇게 계속 갈다 보면 이제 구멍을 몇 번 낸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해보는 거. 그리고 사진도 찍어보는 거. 이게 지금은 훨씬 좋아졌어요. 옛날에는 필름 들어갈 때는 진짜 필름이 아까워서라든지 필름이 돈 들어서 연습하는 게 어렵지만 지금은 디지털이니까 하고 나서 뭐 아니다 싶으면 지워버리면 되는 거잖아요. 찍으면서 이제 그 배우고 찍고 그러면서 찍어보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천재라고 한다면 해보지 않고 바로 작품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 모릅니다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저도 뭐 제가 쓴 책 중에 제일 많이 팔린 책이 마흔 논어라는 책인데, 지금까지 제가 썼던 책을 이렇게 해서 쌓으면 제 키보다 더 높아요. 제목이 뭐라고요? 마흔 논어를 읽어야. 네, 그게 이제 한 20만 부 이상 팔려가지고, 뭐, 인문학 책으로는 뭐, 아주 특이하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강의를 다니고 이러는 저한테 도움이 된 책인데. 네, 그러니까 그런 책인데, 그게 제가, 썼던 수많은 책들 중에 한 권이지. 제가 썼던 많은 책들이 다 그렇게 팔리지는 않지요. 네, 그런 그 연습들, 뭐, 그리고 저도 뭐, 이렇게 멀쩡해 보이도 뭐, 수술 여러 번 하고, 사람이 전 세계도 왔다 갔다 하고. 선생님, 성균관대학교 시리즈. 예. 네. 제가 5권 중에 네. 3권인가 4권 보다 많은데 다 나왔습니까? 6권은 최근 다 나왔는데, 판권이 끝나가지고, 이제 출판사에 팔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2권 정도, 요거랑 신미문화 비평인가? 이거는 동아시아의 미의 문화사, 이거는 파는 것 같아요. 예. 이거 뭐, 예, 이것도 한 20년 걸려서 번역을 한 건데요, 뭐. 아.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런 책 할 때, 뒤를 안 봐요, 그냥. 뒤를 안 보고, 한자. 한자 하다 보면 끝이 있는 거지. 하여튼 뒤에 쳐다보면, 이거 언제까지 다. 한숨만 폭폭. 아니야. 한자 하다 보면, 김장 담그실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담그, 그러지만, 요즘은 또 절임 배추가 있지만, 옛날 절임 배추 녹이 전까지는 집 앞에 그냥 한 30포기만 사도도 막, 엄청 높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예, 소금하고 절이면 푹, 그죠? 부피가 줄어들고 막, 또 하나하나 하다 보면 끝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아니, 뭐, 저도 이 땅콩 시골 출신이 돼서 땅콩이거나 이런 뭐 많은 일들을 하죠. 잔치 같은 데가 뭐 이렇게 막 엄청나게 쌓여져 있으면 저거 언제 다 하나 그러지만 하나하나 하다 보면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요쪽이 더 많아지면 요쪽 거는 없어지잖아요. 근데 그렇게 할 때 미련한 거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재밌는 게 아니라 지루한 거다. 전문가가 된다는 것은 지루한 것을 버텨내는 힘이다. 예. 지루한 게 재밌을 때. 예. 예. 지루한 게 재밌을 때. 아니, 지루한 게 재밌을 때. 그러니까 지루한 걸 지루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그래서 뭐, 어디 우리 걸어가는 길, 올레길 걸으려고 그러면 몇십 킬로를 걷다 보면 처음에서 생각하면 끝을 생각하면 까마득하잖아요. 근데 그냥 한 발 한 발씩 걸어야 저쪽에 도달하는 거지 계속 한심만 푹푹 이렇게 내쉬면 못 가지 언제 가요 거기는 갈 수가 없죠. 뭐 우리는 한 한국에는 대개 1000m 정도의 산이지만 대개 한 3000만 넘어가면 올라가기가 사실 숨가쁘죠, 그죠? 숨가쁘잖아요. 근데 그것도 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야 정상에 오르는 거잖아요. 한 걸음 한 걸음씩 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그거를 내가 왜 해야 돼가 아니라 나의 친구처럼 받아들이면서 내 삶의 반려자처럼 받아들이면서 뭐 성적인 게 아니라 내 삶의 친구로 받아들이면서 그거 할 때 생기가 나고 그거 할 때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그거 할 때 다른 세상 사는 고통 또는 관절 다리가 아픈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저는 그게 노년에 가장 사람이 가져야 될 것이지 않느냐. 왜냐면은, 반려자라고 하도 결국은 한날 한시에 죽는 것이 아니고 누군가는 먼저 슬프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사실인 것이고, 그럼 결국은 자제분이 있더라, 누가 있다고 하더라도 많은 시간을 혼자 있어야 되는데, 혼자 무너지지 않고 버텨내려고 그러면, 내가 내 시간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그죠? 지루함. 그걸 그냥 조금 하다가 팽개쳐버리고 조금 하다가 내 팽개치는 게 아니라 무던하게 그 세계 속에 쭉 갈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지금은 뭐 나이 드시면 많은 근력을 움직여서 하기는 어렵잖아요. 그죠? 근력을 쓸 수는 없으니까 근력 운동을 하되 많은 근력을 쓰지 않고 할 수 있는 게 책 읽는 거. 그잖아요. 글 쓰는 거, 뭐 이야기하는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 거에 있어서 읽으면서 이해 안 되는 것들이 이해가 되고 또 연결이 되고 이러는 게 엄청난 재미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면 시간이 훌쩍훌쩍 하잖아요. 하루가 지겨운 게 아니라 하루가 가고 또 내일 일어나서 또 해야지라는 생각 내 스스로 내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가 이렇게 부여를 하잖아요. 난 내일 또 할 일이 있어. 그런 게 내일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이기도 하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뭐 이게 그런 것들을 쌓아서 저는 뭐 전시회라든지 이런 것도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강연도 중요하고 그렇게 무대에 서려고 하면 먼저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가 내공을 쌓는 무대에 서기 위해서 자기가 이제 뭔가 아무렇게나 내놓을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게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저 7순이라든지 8순 되시면 그냥 우리가 일단 공간은 다 대여를 하잖아요. 공간은 다 대여를 하고 잔치를 하거나 음식을 먹으려면 일정한 크기의 면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그렇게 할 때 만약에 우리가 책이든지 글에 초점을 두면 내가 읽었던 책도 놓아둘 수도 있고 또 내가 썼던 시도 예쁘게 좀 써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둘째는 전화도 없네. 그죠?
나의 뭐 남편이랑 배우자랑 사이에 애 키울 때 있었던 이야기들 뭐 이런 거 써두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잔치 벌렸을 때 앞에 그죠? 이렇게 뭐 이제 세워놓고 거기에 몇 끝만 세워두더라도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 여러분들을 훨씬 더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너무 세레모니가 먹고 마시는 데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어디가 하나 그냥 먹고 마시는 그죠?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시라는 뜻이 아니라 그런 세레모니를 하되 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서 그러면 나 스스로도 어떤 사람인가를 드러내고 또 이제 그렇게 할 때 자식 세대랑 부모 세대 또는 손자 세대랑 부모 이게 조부모의 세대가 좀 더 이해를 하지 이제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가족이지만 잘 뭐 모르는 가족이지만 사실은 물론 길 가는 사람보다는 더 잘 알지만 사실은 잘 모르는 좀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올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그런 말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쑥스러워해서 그러는 건지 나를 드러내기도 하고 나가 누구인지 주장할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돈만 벌다가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생각도 하고 이런 느낌도 있고 내가 그러면 제가 이제 요즘 서재 같은 게 이제 서울에 있어, 집 근처에 있었는데 지금 속초로 옮겼어요. 그래서 이제 월요일, 월요일, 화요일만 서울에 있고 수요일 되면 속초 가거든요. 이제 속초를 간 이유는 설악산 있고, 그 다음에 영랑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바다 있고, 또 섭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그래서 또 뭐 차를 가지고 가면 한 10분 만에 이렇게 웬만한 곳을 다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설악산에 오시면 비선대를 한번 가보세요. 네, 비선대는 그렇게 뭐 험악하지도 않고 하는데 비가 좀 오고 난 뒤 비선대를 가면 그렇게 멋있어요. 그렇게 뭐 아주 무릎이 진짜 막 아주 부담스러우면 못 가지만 그러지 않으시더라도 얼마든지 갈 수 있거든요. 그게 그림이에요. 그래서 사진기를 어떻게 갖다 대느냐에 따라서 진짜 그렇게 구도 잡기도 어렵지도 않아요. 너무 막 정면만 솔직하게 안 들이대면 약간 방향만 해도 바위랑 하늘과 물이 어우러지는 한 폭의 이런 그림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좀 다니 그런 게 자기의 루틴을 다는 게 새로운 곳을 가는 데도 중요하고 갔던 곳을 계속 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자기 그럼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갔던 곳을 계속 가는 것도 의미가 그때는 못 보던 게 또 눈에 들어오고 이러는 거잖아요. 계속 가면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지 않은 곳을 다니시고 그래서 삶에 좀 더 뭐라 그럴까 이런 게 음악적인 거잖아요. 여러분이 집과 장소를 왔다 갔다 하면 이런 정도의 음악이지만 한번 바깥에 갔다 오면 이렇게 좀 음악의 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제 내 안으로 들어오면 내 몸의 리듬이 또 좀 달라지거든요. 그러면 내 안에 이제 에너지도 좀 생기고 그런 것들을 조금 돌아보시고 또 자기 사는 동네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둘러싼 세계가 의미가 이런 거구나 의미를 찾는 거죠. 이제 의미를 찾아서 내가 터득했던 의미들 저는 아까 저 이사장님하고 하면 여의도에 대해서 얼핏 들으면 제가 모르는 이야기 여의도를 가지고 전시한 적도 있거든, 박물관에서도. 제가 이제 그거 가가지고 보기도 했는데, 이제 그런 거면 우리 땅에 대해서, 저는 우리 동네가, 저는 이제 대학로에 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창경궁은 그냥 10분 만에 걸어서 가니까, 이제 창경궁의 나무에 대해서 책 하나 쓰고, 창경궁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 두 권 책을 쓰고 있어요. 저는 제가 사는 곳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여러분도 자기 사는 동네에 대해서, 본인들이 다 잘 아실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담아가고, 이야기하고 하는 게 참 중요한데, 너무 우리 사회가 이해를 너무 밝히는 사회가 돼서, 이제 의미를 좀 더 따지는 사회로
그죠? 의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죄다 방송 채널을 돌면 주식이랑 돈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좀 더 의미도 이야기하는. 그래야 인문학이고 우리 성천재단도 잘 되고, 그런. 이런 것들에 상당한 의미가 있는 건데, 그죠? 이 나오면 또 이야기의 끝이 없으니까. 아유. 463페이지에서 4페이지에 두보의 곡강이라는 이 시도 참 중요하거든. 많이 알려지는 시거든요. 이게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읽어보면서 이런 시어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날려가는 거. 그죠? 꽃잎이 떨어지면 그냥 꽃잎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 꽃잎을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면서 꽃잎이 만들어내는 세계 속에 여러분이 들어서는 것처럼 꽃잎 하나 날려도 봄빛이 줄어, 이런 표현들 멋있죠? 예, 꽃잎 하나 날려도 봄빛이 줄어들거든. 이런 말을, 이게 날리는 걸 보고 그냥, 아, 꽃이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끝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끝날 수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조어를 하냐 그러면, 꽃잎 하나 날려도, 그죠? 봄빛이 줄어든다. 이게 꽃이 빛을 받으면 꽃잎이 빛을 머금잖아요. 근데 그 꽃잎이 떨어져 버리면 빛을 머금은 곳이 하나가 줄어들게 되죠. 그걸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꽃잎 하나 날려도 봄빛이 줄어들거든. 바람에 가득 헛날리니 참으로 시련 겪게 된다. 그러니까 하나만 떨어져도 봄빛이 줄어드는데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그죠? 막 꽃이 후다닥 다 떨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을 그냥, 꽃이 지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엄청나게 이제 슬픈 거죠. 시련 겪구나. 막 지르는 꽃, 문에 스침도 잠깐 이려니, 몸 상할까, 술을 입에 대지 않으리. 이게 슬퍼서, 이제 기분 이렇게 갈라면 작은 술로 이렇게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 거죠, 술을. 강가 작은 집엔 빛의 등지 틀고 정원 옆 높은 무덤엔 기린 석상 넘어졌으라. 곰곰이 물리 헤아리며 모름지기 즐겨야지 못 하려 헛된 이름에 임온 응매일이요. 이게 이제 명예라든지 이런 것 아닌 다른 삶, 그냥 다른 삶에 대한 내가 나아가겠다, 이런 거를 이제 봄에, 시들어가는 그 모습을 이렇게 결부시켜서 노래를 하고 있죠, 그죠? 이런, 뭐, 여러분이 느끼기는 모르지만, 좋은 시들을 자꾸 읽으면서 이제 닮아가는 거죠. 하나하나 닮아가는 거죠. 예, 조금씩 바꾸죠. 이제 사람마다 약간 느낌이 조금씩 다르니까. 예. 또 글자 한자 바꾸는 데 따라서 또 뭐 느낌이 확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시들을 보는 수밖에 없어요. 예, 자주 읽고, 보고, 그림 보고. 그래서 전시에 있으면 서울은 참 좋아요. 축복받았어요. 뭐, 역사박물관, 도서관, 중앙박물관, 이런 다 있잖아요. 그러면 뭐, 상설도 있고, 기획전도 있잖아요. 또, 나이 드시면 할인도 되고 그러니까. 예, 그런 거 할 때, 한 바퀴 이렇게, 중앙박물관 가면은, 반나절 할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루 종일 가도 되잖아요. 사람 없을 때, 붐비지 않을 때. 뭐, 그리고 이제, 리움 박물관 이런 데도 한 번씩 중요한 거 죄다 꺼내가지고 전시하잖아요. 그럴 때 그냥 친구들하고 가서 밥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가서 하루 종일 가서 뭐, 보시다가 차 한잔 먹다가, 밥 먹다가, 그러고 돌아오면 하루가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눈을,
원래 노래 배우는 이런 것도 다 기동량 몇 년 뭐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보면서 눈이 뭔가 이렇게 들어오고 맺히고 또 울렁울렁거리고 막 이런. 그러니까 옛날에 이성의 젊은 시절에 이성에 대한 어떤 슬레이는 것처럼 좋은 그림을 봤을 때, 시를 봤을 때 막 쿵쾅거리는 느낌, 뭔가 설레이는 느낌, 이런 것들을 이제 좋은 거를 봤을 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안 보고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이제 그렇게 되는 게 인문예술이죠. 저는 그래서 이제 책이며, 그러니까 그림 같은 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저는 제 딸이 도자를 하기도 합니다만, 우리가 이제 10만 원에 대해서는 좀 저항을 좀 줄이고, 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유를 갖자, 저런 마음을 저는 자주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림 예를 들어서 먹는 거는 먹으면 끝나지만 예쁜 그림은 사가지고 자기 눈길 가는데 두면 없어지지 않잖아요. 계속 보면 예를 들어서 감정이 이렇게 엑스클레이트가 돼서 확 올라갈 때 저도 피곤하고 그러면 짜증나죠. 그럼 저는 이제 밀레 낮잠이라는 그림을 좋아해요. 이렇게 들판에 오전에 일을 하고 남편은 뒤에 있고 아내는 이렇게 쪼그려가지고 누워있는 장면인데 노란 색조로 이렇게 아주 마음이 편해지는 그런 그림인데 그때 이제 뭐 짜증을 나가려 하던 간장 그 그림을 보면 다시 돌아오면 한 2초 정도밖에 안 되는데 감정의 이 게이지가 내려가 있어요 이미. 내가 왜 화를 냈지? 그러니까 그것도 안, 제가 뭐 그 돈을 살 수가 없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 제 월급 가지고 살 수는 없으니까, 시립미술관에 갔더니 그거 천 원 주고 팔더라고요. 이렇게 조그만 거. 지금은 하도 많이 봐가지고 떨어졌어요. 그런 거면, 그래서 이제 가면 저도 이제 마음을 내서 10만 원 정도는 부인하고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디 가서 뭐 10만 원 정도 사는 거에 대해서 터치하지 말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인문과 예술에 대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먹는 거랑 비슷한 거죠. 다를 바 없죠. 눈으로 먹는 거잖아요. 눈으로 먹고 마음으로 먹고 귀로 먹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먹는 거를 한번 먹으면 물론 영양분이 되지만 그거를 절대 뭐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그림이라는 책이라고 하는 거는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먹을 수 있잖아요. 자기가 보는 한 계속 먹을 수 있고 그걸 보는 순간 편안하고 아늑하고 안정이 되면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러면 어디 전시회 가시면 젊은 작가들 작품을 좀 살 필요가 있지 않느냐. 화가의 경우에 어떤 작가들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큰 화가 될지 모르잖아요. 그건 좀 농담이고. 하여튼 그 친구들은 아직 이름을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싸게 안 파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거니까 마음에 드는 거면 좋은 자리에 두면 뭐든지 저도 이제 딸이 이제 도자를 하면서 도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거죠. 또 그림 보면 그림 보고 뭐 저는 이제 사대문 안에 있어서 저는 또 동성동에 또 바로 옆에 화랑이 있어요. 그 로타리에 화랑이 하나가 있거든요. 저는 뭐 무시로 산보러 갔다가도 거기 가서 전시 보러 가고 뭐 제가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사시면 뭐 다 사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그런 박물관, 미술관, 화랑 이런 것들에 가는 거에 대해서 마음을 안 내도 갈 수 있는 그냥 편하게 어디 갔다 와야지? 그래서 편한 옷으로 갔다 와서 보고 근데 그러면서 마음에 들면 사고 그렇게 하면서 또 친구들도 끌어들이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게 우리 삶이죠. 그렇게 하는 게 예술 세계 속으로 좀 들어가는 게 아닐까. 그러다 보면 좀 더 자꾸만 이해가 넓혀지게 되죠.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경계라든지 예술의 세계, 예술의 세계가 이런 거구나. 이게 이제 왜 어렵냐 그러면 취미의 단계라든지 아마추어 단계에 있어서 어떤 전문가의 세계로 들어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 우리 저 손연재 선수가 사람들을 울린 것 중에 하나가 발사진, 그래서 다 부르튼 발사진 또는 BTS가 사람들을 감동시켜줬던 게 춤춘다고 맨날 했던 바닥이
바닥이 원래는 아주 처음에는 이렇게 골랐는데 신발 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바닥에 막 이렇게 빛이 이게 갈라져 있는 자국이 나 있는 그런 장면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보는 거는 그 사람들이 무대와 무대 위에 선 그 순간 몇 초 이거지만 사실은 한 사람이 업으로 해서 남들에게 자기를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위해서 무대 위에 서는 것은 무대 위에 서기 전에 수천 번의 시도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네, 그런 거죠. 뭐 그래서 이런 취미라든지 아마추어 단계에 있어서 하나의 업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이게 취미가 더 고향 늘어나기 깊어지기 위해서 네, 이제 그러면 이런 의경이라든지 예술의 세계를 발견하기 위해서 앞에는 이제 그 당나라 때의 태제를 살펴봤고 위진시대 때 태제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면서 전체적으로 이해를 더 깊게 하자 그런 취지인데요. 이형 사신이죠, 그죠? 이형 사신. 그러면 이 형이라고 하는 게 의미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일단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 형은 그냥 있는 대상의 자연적인 형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이때 그런 것도 있지만 근데 이게 단순히 실제 하는 이 형이 아니라 어디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림에서는? 그림에서는? 화폭에 다시 나타나야 되잖아요. 화폭에, 화면에, 화면에 나타나야 되잖아요. 그 형의 뜻도 있어요. 이게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만 가지면 이 의미를 잘 이해를 못하게 되는데 두 가지 중의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의미가 더 이 이형사신이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더 포커스가 있고 더 중점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자연 앞에 있는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람의 주목을 해서 그걸 그리고자 했지만 더 중요한 거는 화면에 그것을 어떻게든지 그려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려내야 되는 게 중요한 것이지 이 앞에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이형사신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보는 거 이거 보잖아요. 이거 지금 보잖아요. 이걸 그대로 사진을 찍어서 옮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은 이거를 이 꽃잎 한 장 한 장을 전부 다 그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것 중에 어디는 그리지 않을 거고 어디는 그릴 거고 어떤 것은 좀 더 하여튼 뭔가 예술적인 가공의 절차를 거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종이 위에, 비단 위에, 뭐 벽에 어떻게 저기 앉혀진 거잖아요. 앉혀진 거. 그렇게 앉혀진 그러니까 일종의 형상화가 된 거죠. 예술적으로 꼴을 갖춘 거. 아무것도 그리지 않고 막 저기 봐 이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려놓은 거잖아요. 그려놓았는데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 그냥 이걸 기록하듯이 세세하게 옮겨져 있다는 뜻이 아니고 그 그림을 보니까 뭐가 나타난다는 거죠? 신이 신. 신이 이 세계를 조화를 만들어낸 것처럼 화공이, 화가가 예술적으로 형상화한 것이 살아있는 것, 기운이 생동하고, 그죠? 거기에 정신이 느껴지고, 그죠? 물리적인 것으로 터치 몇 번 한 걸로 화는 데서 다 설명되지 않는, 그러니까 열 번의 터치지만 열 번의 터치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 번의 터치 끝에 열 번의 터치로만 설명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알파가 느껴진다는 거예요. 알파가. 그 알파를 어떻게 그려내느냐? 그게 이형 사신이라는 거죠. 이것도 결국은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정확하게 재현한다는 걸 그린다는 뜻이 아니고 예술적으로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새롭게 태제화로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풀이를 쓰면 어느 말로 이렇게 세세하게 설명하는 거 아니에요. 그림은 말을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림이라고 하는 거는 언어의 논리가 아니잖아요. 색채, 구도, 터치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를 통해서 현실의 대상 중에서 어떤 거는 삭제하고
어떤 거는 더 크게 부각시킬 수도 있고, 이게 이제 예술적인 가공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그려야 될 건가라는 것에. 그래서 그렸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거고. 물론 또 시체를 그린다고 한다면, 시신을 그린다고 한다면 거기는 생명이 싹 빠져버려야 되죠. 그죠? 생명이 진짜 한 푼의 생명도 깃들어져 있지 않는 나약함, 축, 늘어짐, 이런 걸로 표현되어야 되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런 시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것으로서 생명이 부여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뭔가 나비가 오면 꽃이 움직일 것 같고, 뭔가 누가 툭 치면 반응할 것 같고, 그런 게 움직, 음악이죠, 음악. 그 안에 하나의 리듬이 들어가 있는. 이런 식으로 이제 창작을 해낼 때, 내가 그리는 그림이랑 또 다른 사람이 그리는 그림이랑은 같을 수는 없지요, 그죠? 이 사람이 그린, 피카소가 그린 거는 피카소대로, 모네가 그린 거는 모네가 그린 것처럼, 우리가 김홍도가 그리는 거는 김홍도 그림대로, 그죠? 뭐, 신윤복이 그리는 거는 신윤복이 그리는 그림대로, 강유명이 그리는 건 강유명이, 윤두수가 그리는 건 윤두수 자화상처럼, 각각의 다른 방식으로, 그게 이제 예술화, 예술적 횡상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서예를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굵게 쓰는 것이 자기한테 맞고 자꾸 글을 굵게 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좀 더 길쭉하게 쓰는 스타일이 있고, 그죠? 어떤 사람은 갈피를 잘 이용하는, 그게 개성이잖아요. 비워서 똑같이 쓰면 그건 뭔 재미가 있어요. 그죠? 사람마다 다른 거잖아요. 좀 더 뭐, 가로핵을 좀 더 강조하듯이 쓰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잖아요. 같은 글자를 쓰더라도 사람이 각각 다르게 그려내는 거고, 그림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거기 소재는 현실이 있다고 치더라도, 경험에 있다고 치더라도, 거기서 창조되었을 때는 예술적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그림에서 이형 사신, 이런 말은 좀 기억을, 그죠? 이게 제가 툭 치면 이 그러면 형사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기억을 못하면 몇 개라도 A4 한 장에다가 정리를 하세요. 외울 거 있잖아요. 그래서 늘 보면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14주차 끝나도 좀 머릿속에 이렇게 남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다 빠져나가버리니까 저 써보시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예술적 형상화를 통해서 그게 생명의 느낌, 음악적인 리듬감 이런 것들을 비유하는. 아까 저번에 했던 뭐 200의 그 동상도 뭐 눈빛이라고 하는 것만 쳐다봐도 윤두수의 눈빛은 바로 이렇게 레이저 같아요. 이렇게 눈을 따라가 레이저처럼 해서 확 뭔가 태울 듯한 그런 눈이고. 양해 그림의 그 200 그림을 보면 시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어요. 이러면은 뭔가 세상을 깔보면서 그죠? 자기 눈 아래 두는 거잖아요. 이렇게 세상을 아래 두면서 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그런 느낌들. 그러니까 그림을 보실 때 눈으로 전체 보지 마시고 처음에는 전체를 보고 부분에서 하나하나 선을 움직이면 돼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것들이 뭐를 화가가 그려내려고 했을까를 대화를 하는 거지, 계속. 왜 저렇게 했을까.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천상묘덕인데요. 천상묘덕. 상이라고 하는 게 이제 상상이잖아요. 상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두 개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접착제가 없으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부산에 있는 영도다리랑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를 붙일 수 있어요, 없어요? 공간이 가로막잖아요, 그죠? 그런데 상상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상상은 영도다리 딱 들고 와가지고, 제가 힘이 세요. 영도다리 들고 와가지고 한강대교 옆에 갖다 붙여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또 20년 전의 일이랑
지금의 일을 이렇게 갖다 놓을 수가 있잖아요. 현실 세계는 불가능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미묘하고 위대하냐.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제압도 안 받고, 우리가 걸어가려고 그러면 10km를, 10분의 거리를 걸어가려고 그러면 절대적으로 10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글 속에서 10분은 1초 만에 갈 수도 있어요. 지구 한 바퀴를 돌 수도 있어요. 상상은. 그러니까 상상은 우리가 현실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아서 할 수 없는 것들을 연결시킬 수도 있고 떼어놓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한강이 유유히 흘러가는데 거기를 뚝 잘라가지고 끊어버릴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천년 전에 죽었던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할 수도 있고. 그러나요? 사실 파묘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막 귀신이 있다고 그러고, 현실에서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영화로 들어가니까 시간의 간극을 빼버리고 갖다 붙여버리잖아요. 이 상상. 상상. 그래서 천상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 곳에 고도는 보는 것은 이거 보면 이걸 넘어설 수가 없지만, 우리 감각이라고 하는, 감각이라고 하는 건 넘어설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고 들리는 것만 듣는 거잖아요. 근데 생각은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가 있죠. 이거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어린 시절에 뭔가 장난치던 어떤 걸로 생각을, 상상의 나래를 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눈앞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사실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뭐를 덧붙이는 거죠. 끊임없이 덧붙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요즘은 하얀 쌀밥을 잘 안 먹잖아요. 그죠? 뭔가 잡곡을 먹잖아요. 그런데 식당에 갔더니 김이 뭐라. 저는 우리나라 밥집에 가면 늘 불만이 밥이 맛이 없어. 밥이 식어서. 예, 밥이, 밥집은 밥이 맛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식당을 할까. 농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솥밥 이런 게 이제 하면은 바로바로 따뜻한 밥을 먹잖아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갔을 때, 뭐, 하얀 쌀밥이 나왔다. 그럼 거기에 옛날에 엄마가 해주던 거, 엄마랑은 처음에 상관이 없잖아요. 없었는데, 뭐 옛날에 어머니 엄마가 내가 진짜 막 배가 고파서 왔을 때 갓 지어진 그 밥을 먹던 게 떠오르면 이게 상관이 없었어요. 상관이 없는데 그거를 엄마를, 저 죽은 엄마를 이렇게 불러내고 갑자기 부엌에서 그죠 뭐 뚝딱뚝딱 요리하는 엄마로 이렇게 살려내놓잖아요. 이게 그게 생각. 이게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자꾸만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생각하면 복잡해. 생각하면 머리 아파. 이런 생각에 대해서 힘겨움 쪽으로 호소를 많이 하지만 예술에 있어서 생각은, 생각을 안 하면 예술이라는 행위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글을 산책하면서 다 써요. 내가 오늘 뭘 쓴다 그러면 계속 생각을 해요. 생각할 거리 하나를 가지고 집에 나서서 보통 하면 나서면 한 시간 정도를 걷는데 한 시간 그런 애는 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앉았다가 생각하고 그럼 집에 올 때쯤 되면 되게 아 어떤 식으로 써야 되겠다라는 가닥이 되게 다 잡혀요. 그럼 이제 앉아서 먼저 그것만 써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있는 거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글을 이을까라고 이제 말을 갖다 붙이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생각이 없던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더 선진국이 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되냐 그러면 생각을 잘해야 돼. 예. 없던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생각을 안 하는데 만들 수가 없잖아요. 남들이 안 하는 생각, 남들이 그냥 흘러보냈던 생각, 이런 것들을 주목을 해서 하나하나씩 이제 생각을 키워나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돈을 키우고 집을 키운다는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키운다는 생각을 못해. 스티브 잡스든 뭐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러면 안 될까? 그냥 그런 아이디어에서부터 살을 붙이고 회의를 하고 그래서
스마트폰을 만드는 생각이 중요한데 우리는 답을 외우는 문화에 익숙해져 가지고 이게 참 씁쓸해요. 이게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될지 그거는 일정 정도의 수준을 쫓아가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러나 선도를 하려고 그러면 생각을 이끌어내고 생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계속 여기 옮겼다 저기 옮겼다 여기 옮겼다 옮긴다는 것은 뭐죠? 연결 짓는다는 뜻이잖아요. 이 생각을 저 생각하고 붙이고 이거랑 붙이고 이거랑 붙이고 어머니랑 붙이고 뭐랑 붙이고 여러분 며느리가 없어도 며느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손주가 없어도 생각에는 손주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정손주가 없어도 정손주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정손주 이름도 지을 수 있어요. 고손주 이름도 지을 수 있어요. 뭐 걔들이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다 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천년 뒤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 천년 이전도 생각할 수가 있고 예. 그렇게 생각을 옮겨 다니면서 옮긴다는 게 나쁜 뜻이 아니라 생각을 풀어놓는다는 뜻이에요. 예. 생각에도 길이 있으니까 요렇게만 가 요렇게만 가 요렇게만 가 그런 길이 아니라 생각하지 않았던 길도 가는 거고 이렇게도 가는 거고 예. 생각을 많은 것들을 붙여놓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해서 묘득이라는 게 뭐겠어요? 그러다가 아 이거다. 그걸 잡는 거예요. 그걸 아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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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완벽한 재현이 아니라 대상에 있어서 핵심을 포착해서 거기에다가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엄청나게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중얼거리기도 하고. 그래서 사진이면 이렇게 찍을까? 저렇게 찍을까? 요렇게 찍을까? 요렇게 찍을까? 그죠? 그러면서 서예도 내가 어떤 의뢰를 받았으면 이게 어떤 뭐 기념식인지 어떤 건지 그러면 서체를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이런 연습도 해보고 그래도 보고 아 그래서 이번엔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 이제 이렇게도 해보고 현실에서 쓰는 것은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뒤지만 그 앞에 생각은 엄청 많이 하는 거예요. 생각은 천상 묘등 천상 묘등 그 다음에 전신사조 343조 고계지가 한 번은 사람을 그리면서 이미 형체를 완성하고 나서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눈동자를 그리지 않았다. 어떤 이가 고계지에게 그 까닭을 묻자 그는 다음처럼 대답했다. 몸을 곱게 그리느냐, 응승하게 그리느냐는 본래 살려야 할 오묘함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형상을 그려 정신을 전달하는 것은 바로 눈동자에 달려있다. 그래서 눈동자를 뒤에 그린 거죠. 한참 동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되는 고사도 있잖아요. 화룡 점정이라고 하는 그런 눈동자 이야기가 많죠. 눈동자. 그래서 윤두수 그림도 핵심이 눈동자. 수염도 있지만 눈동자에 있어요. 눈동자. 눈동자의 그 그림이 핵이 거기 담겨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최근에 김창렬 우리 화가 제가 전시한다 그래서 한 2년 전에 해설물을 쭉 한 10페이지를 써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이에요. 그 큐레이터랑 이야기를 하면 쭉 그때 아마 화가의 웬만한 작품은 다 본 것 같아요. 다 보여주고 막 전시 글들 하고 하는데 이제 가만히 보다 보니까 우리 저 뭔 귀걸이를 한 소녀이 뭐죠? 진주 귀걸이 안 그렸어요. 진주 귀걸이 없어요. 진주 귀걸이로 보이게 하는 거고 물방울을 그리지 않았어요. 물방울처럼 보이게 하는 물방울처럼 보이게 하는 게 이게 다 시지각이에요. 그림은 시지각이거든요. 그걸 사람들로 하여금 속였는데 자연스럽게 그렇게 보이도록 만드는 거잖아요. 이게 전신사조. 전신사조. 그렸는데 그것이 빛을 말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원래 빛을 그린 게 아닌데 거기에 그린 게 물상을 100% 재현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물삼의 정수, 핵심,
물상이 꼭 포착해야 될 거를 그려내니까 그게 그 자체로 발광을 하는, 발광을. 우리 진주 문고리도 보면 빛이 없는데 빛이 드러나고, 김창희와의 물방울도 보면 그 빛의 요소가 없으면 그게 그렇게 안 보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더라. 그래서 전혀 다른 거죠, 그죠? 그렸는데 원래 사물에 없는 것들을 창조해내는 거죠. 정신적인 취지를 전달하면서 빛을 발하도록. 그래서 죽어 있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고 생동하고, 그게 뭔가 갖다 드리면 물이 쏟아질 것 같고, 그죠? 쏟아질 것 같고, 뭔가 손을 댔으면 여기 뭔가 소리가 날 것 같고, 그렇게 그려내는 거죠. 그렇게 그려내는 게 그림이죠. 그 다음에 345. 가운데쯤에 보면 생각 너머의 미묘한 뜻과 문장 너머에 담긴 은은한 운치, 말로 따라갈 수 없고 붙어 멈출 수 있어야 한다. 정밀함에 이른 다음에야 오묘함을 드러낼 수 있고 자유로운 변화에 이른 다음에야 이치에 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 전달한다고 해서 끊임없이 서술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 전달되지는 않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이 80이고 70이면 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걸 다큐멘터리로 80년 상영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액면 그대로 드러나지는 않을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80년이든 70년이든 거기에 있어서 여러분의 어떤 변곡점들, 그 중요한 지점,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안녕이라는 재산과 그 기사, 그죠? 그 사이 관계에서 안녕이라는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어떻게, 뭘 가지고 쓸 거냐. 사기라는 책이 안녕의 전기가 아니니까 안녕만 쓸 수는 없잖아요. 안녕은 사기라는 전체 책의 한 귀퉁이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럼 그걸 뭐를 포착할 거냐 하는 거예요. 뭐를 포착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안 쓰는 게 더 많은 거죠. 쓰는 것보다, 안녕에 대해서 쓰는 것보다 안 쓰는 게 훨씬 많은 거고, 여러분의 80년 인생 중에서 뭔가 쓴다고 하더라도, 그림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안 그리는 게 많은 거지 그리는 게 결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거예요. 생각 너머의 미세한 것과 문장 너머의, 썼지만 쓰는 것에서 글자가 모여서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 안녕이 포용적이고 안녕이 사람 볼 줄 안다, 안녕의 식견이 뛰어나다, 그 말은 사기 기사에 한 줄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 일화를 통해서 읽으면 아, 안녕이라는 사람이 사람을 제대로 볼 줄 아는 거구나. 안녕이라는 사람이 신분에 얽매이지 않고 사람이 괜찮다고 한다면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거는 글에는 안 드러나요. 글 자체에는. 글 자체는 안 드러나요. 그게 글 바깥의 글이라는 거죠. 글로 쓰지는 않았지만 글이 조어되면서 나타난 한 편의 완성된 글 속에서 드러나는, 구성되는, 느낄 수 있는, 또 못 느끼면 어쩔 수가 없죠. 그죠? 못 느끼면 어쩔 수 없죠. 이거 뭐야? 그러면 또 그런 거지만 느낄 수 있으면 보면 아, 이 사람이 이렇구나 이렇게 무릎을 치게 만드는 글. 그러니까 결국은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적게 쓰는 거죠. 적게 쓰는. 결코 우리 인생을 드러낸다 그래서 80이면 80년을 하나하나 다 쓸 수 없잖아요. 어떤 게 나라고 하는 것들을 드러낼 수 있는 거에 핵심 포인트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종영이라는 사람도 문이진이 어유요. 글을 문장은 이미 끝났는데 뜻은 더 풍부하게 여전히 남아요. 여전히 남아요. 이런 글이 나중에 이제 경계라는, 경계가 있는 글이다, 경계가 있는 글입니다 라는 게 된다는 거죠. 이게 위진시대까지는 아직 경계라는 말을 하지는 못했지만 위진시대에 이런 언어들이 이제 쌓이고 쌓여서 당나라 때 이제 위진이라는 거예요. 글씨 쓸 때도 10만 어필, 예, 처음에 배울 때는 한 획 한 획을 보고 막 좀 더 가야 되나? 어떻게 좀 더 굳게 써야 되나? 이런 걸 의식을 하지만, 10년이라든지 일정한 수련을 겪으면, 아, 뭐, 그러면 의식하지 않는다. 이것도 망이라고 하는 거는 잊지 않는다는,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내가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징회 미상이라는 것도 회라고 하는 게 가슴이에요, 가슴. 징이라고 하는 게 싹 썰어내다, 이런 뜻이에요. 쫙 썰어내다. 우리가 글을 쓰여질 때 잘 안 쓰여지는 이유가 잘 써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안 쓰여져요. 그냥 그런 생각조차 아예 가지지 않는 거. 우리가 저 무대에 올라가면 실력을 발휘 못하는 이유가 다 그거죠, 그죠?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 잘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발은 얼어버리고 손은 굳어버리고 입은 열리지 않잖아요. 그냥 평소대로 하던 대로 그러면 자기가 할 수 있는 기량이 드러날 수 있는데 잘해야 되겠다. 1등을 해야 되겠다. 그죠? 앞에 있는 놈보다 잘 불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순간, 이제, 노래는 노래, 그림은 그림, 춤은 춤, 이게 이제 어설퍼지고, 그죠? 평소 실력의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징회, 그런 거를 싹 없애버리라. 싹 없애버리고, 미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 이거, 진짜, 우리나라 주부분들은 더 잘 이해할 거예요. 우리 음식을 먹으면, 아, 됐다 말하기 전까지. 아, 됐다. 간볼 때, 그죠? 그러면 상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그 하나를 보는 걸 뭐라고 말한 거예요? 맛본다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하면 어떨까? 이렇게 하면 어떨까? 그 하나하나를 그냥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를 이렇게 하면 그걸 딱 붙잡는 거예요. 쏙! 이러고 나서 이러면 오른쪽이 이러면 빛이 그러면 또 통과 그러면서 또 하나를 이렇게 우리 의식이 그만큼 위대한 거죠. 이렇게 하면 또 보는 거죠. 이렇게 눈으로 본다는 뜻은 아니죠.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또 뭐가 부족해 또 통과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를 하면서 아 이거다 이거다 그렇게 골라서 자기의 작업을 쭉 그렇게 이끌어 가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런 언어들이 전부 다 있는 것들을 그대로 재현하는 데 목표가 아니라 예술적으로 재창조하면서 새롭게 드러난 노래의 세계, 음악의 세계, 그림의 세계, 시의 세계. 그건 이제 명청 시대에 가면 시곡과 소설이라고 하는 새로운 요소가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추가된다는 거죠. 옛날에는 이런 드라마적인 게 힘을 몰랐는데 우리가 지금 한국의 드라마가 그렇게 재밌어 하는 게 다음 해를 기다리게 만들 지금은 화제의 드라마가 눈물의 여왕인가. 그렇죠, 그죠? 김갑수가 죽었대요. 지금 막 9천억의 비자금을 찾기 위해서 이제 김소연하고 막 열심히 노력하고, 홍혜인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이게 사람들이 궁금하잖아요. 이게 김갑수는 현실에서 김갑수는 안 죽었어. 주로 김갑수 씨는 이전에는 2에서 죽고 1에서 죽고 죽는 연기의 대가인데 이번에 좀 많이 오래 살아남았어요. 한 8회까지인가 10회까지인가 살아남았는데 네. 그런 이야기가 갑자기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서사가 제가 저번 시간에 전기수 이야기 했잖아요. 막 하다 클라이막스에 가만히 있으면 돈 내면 이야기하고 이러는 것처럼 네. 이런 네. 현실과 완전히 다른 것들을 불러내고 연결 이게 도저히 연결시킬 수 없는 것을 연결시키고 그죠? 우리 저 정문희 씨가 옛날에 이렇게 나이 들었는데 뭐로 바뀌었죠? 소녀로 바뀌는 영화가 뭐예요? 이문희 씨인가? 뭐 있잖아. 그. 남문희 씨가 소녀로 뭐 그런 게 있어요? 아, 알지는 알죠? 뭔가 알죠? 사진을 찍는 순간 펑 하고 이제 그 젊은 친구 이름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잖아요. 현실은 불가능하지만 우리 인간에 대한 꿈은 뭐가 있어요? 이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또는 리스타트를 하고 싶은 설경구 영화 알죠? 뭐죠? 박하사타 마지막 방면이 나 이제 돌아갈래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게임에서는 얼마든지 리스타트를 할 수 있어요. 하는 게 내 마음에 안 들면 새로 리셋 눌러보고 새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인생에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럴 수 없지만 사람들은 뭘 염원을 해요? 리스타트를 하고 싶다. 다시 출발하고 싶다. 리스타트에 대한 염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드라마에서 울겨먹고, 영화에서 울겨먹고, 소설에서 울겨먹고, 사람들 다 어떻게 되는 줄 알면서도 바보처럼 또 쳐다보고 그러잖아요. 현실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예술의 세계에서는 가능하니까. 그러니까 그 세계를 허무맹랑하다고 하고 한 칼에 쳐버리면 의미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런데 그 세계에 대한 가치를 인정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구조를 가지기 시작하면, 그렇잖아요.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엄연한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거는 바로 채널을 돌리고 안 보잖아요. 어떤 거는 10분 전부터 앉아가지고 본방 사수한다고, 그죠? 지루한 선전 다 쳐다보면서 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게 힘이라는 거잖아요. 그런 게 징해 미상. 그러니까 작가가 얼마나 그 대본들을 지우고 치우고 회의하고 어떻게 바꾸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겠어요. 그죠? 그러다 또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찍을 때 그 당시에 또 애드리브도 넣고 즉흥 장면도 또 추가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또 드라마와 달리 영화는 또 엄청난 편집 작업이 있잖아요. 편집을 해서 또 어떻게 여러 가지 가능성 중에 어떤 부분은 통째로 드러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 편이 완성되면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지루하게 하지 못하고 막 그 세계로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그런 묘미들. 그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했느냐라고 하는 언어들이 유진시대 때 지금까지 살펴본 태자들이었다.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당나라 때 아까 말한 초의상해라고 하는 핵심적인 태제가 나왔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의경이라든지 경계라는 말이 당나라 때 등장을 했다. 그래서 그 이후에도 경계라는 말은 사라지지 않고 주야장창 쓰이면서 오늘날까지도 동아시아 문학의 핵심적인 개념으로 남아있고, 또 저는 또 그런 걸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